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팩토리 엘시수입니다. 자, 오늘의 스킬 팩토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1의 1인 사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인에서는 여러분, 자, 주변에 배경 보이시죠, 여기?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드려야 될 팁이 하나 있습니다. 자, 파트1이나 2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유사 발음의 함정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커피, 그 다음에 커피 라는 발음 항상 기억하시면 이 발음의 연관성은 없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서, 자, 그 다음 8톤에서 중요한 거는 ing죠. 자, 현재 진행형 시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동사의 ing 중심으로 꼭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항상 나오는 게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는 여러 종류가 여기 보이시죠? 자, 보시고요. 자, 우리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1인 사진에 남자가 지금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어요? 복사기 안에, 뭐야, 손을 집어넣고 있고, 한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자, 여기 커피 들고 있죠? 자,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복사기에 손을 집어넣고, 그 다음 복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주변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카멘다 달력이 걸려 있고요. 자, 남자의 동작 중심으로 팔톤 어떻게 풀어라? 속어를 하면서, 속어는 즉 뭐다? 아닌 거 가리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딱 들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루 처리하시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림 살펴보시고요. 갑니다. Number 7.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st book. A. He's using an office machine. B. He's making some coffee. C. He's staring at the calendar. D. He's filing some documents.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 정답은 A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 머신이라는 말, 항상 토익에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세부적인 사물에 대한 명칭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오피스 머신은, 자,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기기들이죠. 어떤 게 있어요? 팩스 머신이 있고요. 카필, 복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 프린터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가 가능하다? 오피스 머신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서의 정답은 A였습니다.